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이별설툰. 안녕? 나는 공무원으로 두달 전에 친한 오빠 소개로 같은 지역 공무원을 소개받았어. 몇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소개받은 지 100일 만에 사귀게 됐지.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는데 나중에 말하길 지금까지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사귄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여태까지는 여자가 사귀자고 해서 억지로 사귀었는데 나는 다르다고. 나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어느 날 남친 핸드폰에서 내 폰으로 사진을 보내려고 카톡을 키는데 웬 여자 이름이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있는 거야. 남친한테 누구냐고 캐물으니 몇달전 헤어진 전여친이래. 왜 아직까지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지우는 걸 깜빡했다네. 이게 말이 되니? 의심스러워서 남자친구를 추궁한 결과 알아낸 것은 세 가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였고, 사귄 지는 2년, 여자가 자기한테 너무 들이대서 사귀었다고 하더라고. 뭐, 당시에는 전 여친 흔적이 처음이기도 했고, 카톡을 잘안 보는 남친 성격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덤덤하게 넘어가기로 했어. 무엇보다 카톡 프사 속전 여친의 얼굴이 그렇게 안 이뻤어서 안심되었던 것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며칠 전, 남친과의 데이트가 끝나고 남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심심해서 조수석 서랍을 뒤져버리는데, 웬 다이어리가 있는 거야. 나랑 사귀기 전부터 쓰던 다이어리 같았는데 다이어리 사이에 사진이 끼워져 있더라고. 전여친과 여행가서 찍은 사진.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전여친과 첨성대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찍은 사진, 벚꽃놀이 가서 찍은 사진. 모두 나랑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었어. 심지어 다이어리를 보니까 나 소개받기 바로 이틀 전에 전여친과의 데이트가 기록되어 있더라고. 알고 보니 전여친과 몇달 전에 헤어졌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 실제로 헤어진 것은 나랑 소개팅하기 이틀 전. 여태까지 나와 갔던 데이트 코스들은 모두 전여친이랑 갔던 장소들이었고, 거기서 나와 찍었던 사진도 전여친과 찍었던 포즈 그대로 같이 찍었던 거였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어. 그날 밤에 미안하다는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아, 모르겠다. 사실 전여친 사건 빼면 여사친도 없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었거든. 너무나도 고민돼. 나를 통해 전여친과의 추억을 상기시켰던 남자, 연락 받아줘도 괜찮을까?